이제 세 번째 제 강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.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?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되면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? 이런 실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미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. 농담 하나와 연구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농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서양의 우스개 농담입니다. 유태인 청년 두 명이 담배 피우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한 친구는 해도 된다 그러고 다른 친구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랍비에게 가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. 선생님, 기도하면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될까요?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. 기도하면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? 선생님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랬어요. 기도할 때는 절대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.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봐라, 선생님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. 듣고 있던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물어봅니다.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. 이 친구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듣고 있던 친구가 너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기도하면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지 내가 여쭤봤다 그랬더니 네가 질문을 잘못했다.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. 그리고 물었다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. 선생님, 담배 피우면서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듣고 있던 선생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신 거죠. 그러면서 된다 그러신 거예요.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보통 우리가 말장난이다, 농담이다라고 치부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. 질문이죠.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. 이야기...